저희도 혹시 사진 찍어도 되나요? 오, 그럼! 아, 애들 너무 귀엽다. 자, 고기 먹을 때 뭐 부추랑 양파 무침 하나 하려고. 간장, 액젓 조금, 설탕, 소금, 고춧가루, 참기름. 부추는 피를 맑게 해서 성인병 예방에 좋고 특히 남자분들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야사에 따르면 겨울만 되면 기력이 떨어지는 남편을 위해서 부뚜막에 심어서라도 남편에게 먹이려고 했다고 하여 부추로 불리웠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열성이 강한 식품이에요. 항암효과,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온 가족이 많이 드세요. 음식궁합은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음식물로 인한 소화장애나 설사치료에 좋다고 하네요. 얼마나 간단해. 자, 아들. 큰아들이 왔어요. 아주 애들 셋이 모이면 정신이 없다. 자, 밥 먹자. 이렇게 바글바글 끓을 때 부추를 넣어도 맛있어요. 고기 먹자. 근데 감사합니다. 아, 우리 한번 뒤집을까? 우리 괜찮을까? 그냥 봐도 안창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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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날이 갈수록 너무 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 왜? 뭐를 억지로. 밥 넘었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진짜? 하는 거보다 낫지. 이제 알았어? 포트로 먹는 거야, 그냥 오늘은. 오! 불꽃 없어, 불꽃 없나? 어, 그러네. 기름이 세네, 안에도. 아니, 재료는. 인사부터 했어야지. 안녕하세요부터. 안녕하세요, 부뚜막 여러분. 아니, 이제 부뚜막은 나지. 안녕하세요, 텍사스 부뚜막 구독자 여러분.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큰아들입니다. 네. 예, 오늘은 두 가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통삼겹을 이용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김치찜, 그리고 남은 통삼겹으로 메추리알, 버섯 뭐 등등 재료가 들어간 마라샹궈 혹은 통삼겹 마라찜. 네. 제 레시피는 아니고 유튜브에서 배운 겁니다. 오케이. 쟤 왜 웃어? 얘는 내가 요리 못하는 줄 알다니까. 어. 자. 할게요, 그냥. 일단 메추리알 제일 오래 걸니까 먼저 삶을게요. 메추리알 36개.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기대된다. 미리 얘기해보세요. 그냥 씻을 거예요. 소주는 뭡니까? 이건 아버지를 위해 선물입니까? 손 씻었어요. 큼지막하게 자른다? 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자를 겁니다. 통삼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굵게 썰 거예요. 김치찜용 고기부터 2인분 기준이에요. 고기가 좀 많긴 한데 상관이 없어. 일단 간장 3숟가락. 집에 쓰는 거랑 사이즈가 확실히 다르다 이게. 손이 떨려. 맛술 3. 다진 마늘 원래 둘인데 오늘은 좀 많이 할게요. 고기도 많고 하니까. 후추 저거요.
한 20분 정도 재워주면 돼요. 다른 거 할 동안에. 김치찜부터 식용야수 조금, 고기에서 기름 많이 나오니까. 준비해둔 양파를 지금 들어갈게요. 자, 네, 재워둔 거 다 넣을게요. 요리 프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볶아줄게요. 하나도 안 붙어. 이리야. 잘했어요. 아주 기대돼가지고 너무 빨리 달려왔는데. 천천히 하고 있어. 메추리알 까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 아들이 소주도 사왔어. 아이고, 아들이 크니까 이제 멋지 기대되는데. 아우. Habin, did you know that this is kangaroo? 캥거루 고기야, 하빈아. 하빈을 위해서 준비했어. 자, 2인분 기준인데 고기 좀 많은 거고 어느 정도 볶아졌으니까 김치 들어갈게요. 4분의 1 포기만 하면 되는데 고기 많으니까 조금 더 할게. 그래서 좀 볶아야 김치 맛이 사라져. 계속 볶으면서 그림자 줄게요. 카메라 하면서 하기 어렵네. 응? 카메라 하면서 하기 어렵네. 자, 어느 정도 볶였으니까 고춧가루 3숟가락 들어갈게요. 오케이. 아까 고춧가루 넣은 거는 같이 불에서 좀 볶아줘야지 뭐 기름? 고추기름? 아니면 뭐 약간 이런 향이 확 날아올라서 맛있대요. 고추장 한 숟가락, 된장 한 숟가락. 맛있겠다. 그래서 마구 섞어주고. 근데 이게 확실히 좋다. 하나도 안 붓고 하나도 안 타. 냄비? 어. 하나 사줄까? 아니야. 오, 맛있겠어. 근데 뭘 만드는 거야? 다빈이가 좋아하는 거야. 나 오늘 뭐 할게 생겼어. 스파이에서 진짜 스파이. 이건 사골국물 들어갈게요. 옵스. 사골국도 끓였어? 사야지. 옵스. 소리. 내가 아주 좋아하는 거야, 이런 거. 제일 싫어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웃긴다. 이게 딱 흘리고 내 눈치를 내 얼굴 한번 딱 식구나, 쳐다봐. 네. 자, 마라샹궈 거 시작할게요. 아까 남았던 삼겹살부터. 난 마라샹궈라는 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약간 중국식인데 한국식 트위스트가 있어서 요즘 인기 많아요. 인기 많아서 좀 됐어요. 한국에서는 젊은층이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맛있을 거야. 아주 기대된다. 먼저 구울게요, 좀. 아무 양념도 안 했지? 어, 아무것도 없지. 밑간도 안 해? 소금, 후추도? 네, 안 해요. 나중에 간이 될 거예요. 후추는 좀 넣지? 아니, 아궁이 씨. 요리 그렇게 잘하시지 않잖아. 사금 많으면 안 돼요. 팬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면도 달라붙어, 걱정해. 우빈이는 이 팬이 별로래도 돼, 고기 구울 때는? 팬은 좀 잠깐 빨아야 돼. 고기는 좀 들러붙어야지 맛있어진대. 그릴을 하다 그렇게. 어? 어. 너무 조그마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왜 고기가 많이 들어가. 들어갈게요. 조심. 고춧가루 한 숟가락. 자, 한국식만 나는 한국 고추장 한 숟가락. 이렇게 다음에 할 때는 고추장 풀 때 숟가락을 뒤집어서 봐봐. 그러면 떨어지기가 쉽지. 우빈이 배고파서 자꾸 먹는다. 옆에서 옆에 냄비 조심해. 우빈이가 자꾸 훔쳐먹고 있어. 닫아놨어. 자, 물엿 한 숟가락. 김미성. 아직 안 익었어, 다빈아. 김미성. 지금 난리 났어. 애들 와가지고 막 달라 그러고 막. 고기 왜 이렇게 조금이야? 아까 간장 어디 갔지? 다빈이 너무 지금. 아니, 고기 여기 많아. 간장 저 뒤에 있잖아. 그냥. 간장 아까 썬다. 고기가. 간장 한 숟가락. 넌 뭐 이렇게 맨날 자야 자. 똑같아 하는 게. 나 닮았지. 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오케이로. 아, 진짜. 자, 맛술 한 숟가락. 김치를. 피는 못 속이는 거야. 그러게. 자. 또 잘해. 그러니까 애들 말투가 우리께 섞여져 있는 내려가는 거야. 그 말투를 배우는 거야. 굴소스 한 숟가락. 굴소스. 맛이 있을 수밖에 없네, 뭐, 소스들이. 그치. 아직 근데 대왕이 안 들어갔어. 궁금하다. 소스 한 숟가락. 다진 마늘 한 숟가락. 설탕 한 숟가락. 그리고
뭘 자, 맨날 자꾸 자. 추? 단수죠. 내 아들이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 시판 마라소스 두 숟가락 갈게요. 건더기도 좀 같이 섞어서. 아, 거기 뭐 건더기가 있어? 향신료 덩어리예요 이게. 뭐 더 맵게 먹고 싶으면 더 넣어도 되고. 아, 그게 매워? 근데 소스가? 오늘 입문용이니까 너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세면 두 숟가락만 넣을게. 이 입문용이래. 아, 이게 그러면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가 있어 이게 먹는 게? 다음 메추리알. 연휴 때 집에 와서 맛있는 걸 해주네 얘가. 할게요. 와, 납작 당면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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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으로 하자. 자. 아유, 나 웃겨 죽겠네. 자, 팽이버섯 들어갈게요. 자, 자, 팽이버섯 들어갑니다. 자, 팽이버섯 자 이제. 마지막 파 들어갈게요. 굿두막 화이팅. 완성. 재현이도 뭐 하나 이름을 줘야 되겠다. 텍사스 불바다. 텍사스 불다마? 이런 것 같아. 얘들아 먹자. 밥 먹고 나갈 거야? 모르겠어. 야, 너네 오늘 밤에 어디 갔다 왔어? 야. 그냥 먹자. 그냥 먹어, 빨리. This better be bussin'. 야. 자. 김치가 진짜 맛있거든. 어, 자, 수고한 큰 오빠를 위해서 박수. 애썼네. 진짜 애썼네. 어우, 밥도 잘 됐어. 어, 밥 잘 된 거 봐요. 내 건 내가 잘해. 그래요. 아, 진짜 맛있게 밥 먹었는데. 수고했어. 수고했어. 어디 먹어볼까? 카베이고 먹는 거 진짜 맛있어. 뭘 먼저 먹어. 저것도 제발 드셔봐요. 이게 진짜 맛있어. 찌개 맛있다. 여러분, 찌개 맛있어. 어머, 찌개 맛있다. 근데 향신료 어때요? 이게 되게 호불호 갈리거든. 맛있어. 진짜? 응. 맛있어. 나왔어, 다빈이. 고기에 뭔가 씹히는 향신료는 세네. 그렇지. 응? 뭐 씹히는 건더기는. 근데 그게 난 맛있거든. 그 맛을 먹는 거구나. 이게 찌개 맛있네? 찌개 맛있어. 찌개 괜찮죠? 잘했는데? 찌개 맛있다. 이거는 향신료가 있어서 호불호가 정말 있는 거고 찌개는 누구나 다 맛있어야 할 맛이다. 맞아. 이거 많이 할 거야. 이 찌개거든? 내일 먹을 거야. 육수 부어서 그냥 먹으면 돼. 와우! 굿이에요! 이건 자기가 리액션을 충분히 해야지 자기가 하는 음식이 아니니까. 아, 진짜 맛있어. 아니, 맛있지? 밥 볶아 먹어도 맛있겠다. 와우! 와우! 다빈아! 오빠 점수 줘봐. 10 out of 10이야? 진짜? 너한텐 좀 맵지 않아? 맞나요? 이거 다빈이 딱 좋아하는 맛이야. 이거 맛있어. 두부에 간이 됐다. 고기에도 간이 쏙 들어갔어. 우리도 좀 이런 거 좀 해줘봐. 우리가 요리. 얘는 고기를 구워야 돼. 잘해. 고기 굽는 거엔 정말 진심이지 우리. 이거 먹어봐. 간이 쏙 들어갔어. 간이 쏙 들어갔어? 뭐가? 고기에 간이 잘 됐다고. 그럼 비계야 거의. 비계 좋아요. 비계가 맛있어. 비계자. 다빈아 두부 한번 먹어봐. 이렇게 맛있다 그러는 기분 좋지? 되게 좋지? 누가 말했지 안 했는데 내가 맛있으면 그냥 기분 좋아. 근데 맛있게 먹으면 당연히 기분 좋지. 그럼. 열심히 했는데 막 놀리고 약 올리면은 얼마나 슬픈지 아냐? 너무 맛없게 하면 당해보셨나요? 응? 마늘을 먹어라 얘들아 하루에 세 알씩. 그래 마늘 엄청 맛있다. 마늘 냄새도 안 나고 그거 먹으면 니네 남자들한테 진짜 좋아. 아비가 잘 먹네. 쟤는 거짓이 없는 애거든. 밥 좀만 주세요. 뭐 비벼 먹으면 맛있다. 조금만. 아빠만 그렇게 느끼나 싶어가지고 우빈이한테도 물어봤거든. 우빈아 형 가면은 너 섭섭하겠다 그랬더니 우빈이도 섭섭할 거라고 그러던데. 재현이가 어스틴이 없었으면 우빈이가 그래 우빈이가 아빠 그것도 궁금해. 너 우리 엊그저께가 차 타고 가면서 너가 어디 붙었었지라고 얘기했었잖아. 그 우빈이 지원한 학교 중에서 그럼 그 뒤에
형이 만약에 UT를 안 갔고 우빈이 인생에 형이 없었다 그러면 너 그래도 UT를 갔을 거야? 아니면 다른 데 갈 것 같아? 갈 것 같지 않아? 그냥 그래도 공대가 제일 괜찮잖아. 그래도 UT야? 최소한 학부는 제일 괜찮지. 가깝고 응? 가깝고 집에서 가깝고.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을 소개할게요. 저 텍사스 부뚜마, 아재 개그에 푹 빠진 남편 텍사스 아궁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다빈이, 듬직한 우빈이, 그리고 또 한 명 아시죠? 영상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큰아들 재현이가 있어요. 사실은 제 언니의 아들인데 다빈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함께 지냈어요. 그 긴 세월을 함께 했으면 아들 맞죠? 이 영상은 큰아들을 위한 생일 준비 영상이었는데 업로드할 수 없었어요. 왜일까요? 가보시죠. 오늘 준비한 고기는 LA 갈비요, 그리고 매운 돼지 갈비찜요, 그리고 미역국 끓이려고 양지까지 준비했어요. 한 10kg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성을 다해서 맛있게 사랑스러운 생일상 다시 한번 차려볼게요. 맛있게 준비해서 어스틴까지 원정 파티 갈 거예요. 기다려, 큰아들. 우리가 간다. 고기 괜찮다. 어디 이렇게 밑에 깔은 고기가, 아,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이러면 안 돼. 아, 이러면 너무 화가 나는데. 아래 깔은 건 고기가, 이거 진짜 이거 반성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진짜 기분이 확 상해. 이런 건 조줄로 된 건 사지 말아야 되겠어. LA 갈비는 핏물 제거할 필요 없고요. 물에 담가서 이렇게 흐르는 물에 떡가루 좀 껴있는 쪽 위주로 쓱쓱쓱 문질러서 씻어주시면 돼요. 와, 나 면 길겠다. 어? 취소. 양파, 배, 간장, 맛술, 설탕, 마늘. 고기를 지금 많이 재기 때문에 구울 때 탈 것 같아서 다 면포에 싸서 건더기를 건져냈어요. 아, 딱 맞다. 자, 푸짐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기운 안 나. 얘들아, 밥 먹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고생했어, 이런 거 차리느라고. 네. 아, 애들 너무 귀엽다. 사랑해 왔다. 엄마만 먹으면 아무데나 와. 너의 우정과 사랑을 위해.